김용건과 김수미 아찔하고 거침없는 79금 상황극으로 웃음을 준다. TVN STORY 회장님 내 사람들 27화에는 새끼제비 김영배와 여자들의 충발한 현장을 목격. 단속에 나선 남자들의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지난 26화에서 방송되었던 당구 대결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충발한 현장을 포착한다. 서울의 달에서 제비 역으로 출연한 김영배와 김수미, 김혜정 조하나가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한 것. 김용건은 단속 나왔습니다라고 소리치며 대낮에 춘바람 난 현장을 검거하고 빗자루를 들고 온 일용이 박은수가 복길 엄마 김혜정의 춘바람을 단속하자 김혜정이 황급히 김수미 뒤로 숨는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자아낸다. 또 김영배와 같이 서울의 달에 선배 제비로 출연했던 김용건은 뒷모습만으로도 한 번에 김영배를 알아보며 반가움을 드러낸다. 가짜 형사 역할로 함께 출연했던 이계인에 대한 에피소드와 극중 갑자기 제비 생활을 청산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오징어를 팔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추억을 소환한다. 한편 농사 초보인 임호와 조하나는 봄을 맞아 텃밭에 땅을 고르다가 건너편 논에 있는 트랙터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둘의 부탁에 흔쾌히 도움을 준 주민에게 조하나가 새참을 준비하는 사이 소식을 들은 김수미가 조하나를 위해 즉석 소개팅을 준비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김수미는 하나 데려가는 남자는 행복해, 9월에 마당에서 혼례 준비해라, 예비 신랑 박서방 인사해라는 등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기 시작해 폭소탄을 선사한다. 김용건도 내가 괜찮은지 한번 볼게라고 말한 후 즉석 상견례를 진행하며 김 회장 내 가족들 모두 조하나의 소개팅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줘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텃밭에서 피어난 조하나의 즉석 소개팅은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김혜정이 색소폰 연주를 다시 듣고 싶다고 앙코르 요청을 하자 김영배는 바로 색소폰 연주를 준비한다. 김수미는 김영배에게 탱고 연주를 부탁하고 연주가 시작되자 김용건은 서울의 달 시절 제비 역할에 몰입해 김수미와 블루스 타임을 가져 시선을 집중시킨다. 김용건이 왕년의 춤 실력으로 김수미를 리드하며 사모님 오늘 꼭 집에 들어가셔야 해요 라고 묻자 김수미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응수해 폭소탄을 터뜨리고 이를 시작으로 찐친만이 할 수 있는 아찔한 79금 농담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이성과 성적 관심이 많은 40대 이상 중년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본 야마가타대 의과대학의 가오리 사쿠라다 교수 연구팀이 40대 이상 남성 8,500명을 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이성에 관심이 많은 남성의 사망률은 5.6%인데 비해 관심이 없는 남성의 사망률은 9.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성에 대한 관심의 유무 외에 병력약의 복용 상태, 웃음의 빈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사망 위험과의 관련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이성에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남성은 8.3%, 여성은 16.1%였다. 추적조사 중 사망한 인원은 남성 356명, 여성 147명의 총 503명이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성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남성의 사망률은 9.6%였고 관심이 있는 남성의 사망률은 6%였다. 이 차이는 연령이나 지병 등 다른 요인을 빼서 생각했다고 해도 사망 리스크가 높다는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한편 중년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성적 관심과 사망 위험 사이 어떠한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 가오리 교수는 성에 관심이 적은 중년 남성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적으로 자주 웃지 않았다며 교육 수준도 낮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나이와 건강 상태, 교육 수준, 결혼 유무, 스트레스 수준 등을 조정한 결과 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남성의 사망 위험성이 성에 관심이 있는 남성보다 훨씬 큰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성적 관심이 장수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를 향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리 교수는 매체의 이성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년의 정신건강에 좋다며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이성과 소통하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장님 내 사람들 김용건과 김수미가 79금 상황극을 펼친다. TVN STORY 회장님 내 사람들 27화에는
새끼 제비 김영배와 여자들의 춘바람 현장을 목격, 단속에 나선 남자들의 모습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또한 김수미가 주선하는 조하나의 즉석 만남 소개팅과 김용건과 김수미의 블루스 타임 상황극이 펼쳐질 예정으로 눈길을 끈다. 지난 26화에서 방송되었던 당구 대결을 마치고 돌아온 남자들은 눈앞에 펼쳐진 춘바람 현장을 포착한다. 서울의 달에서 제비 역으로 출연한 김영배와 김수미, 김혜정, 조하나가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목격한 것. 김용건은 단속 나왔습니다라고 소리치며 대낮에 춘바람 난 현장을 검거하고 빗자루를 들고 온 일용이 박은수가 복길 엄마 김혜정의 춘바람을 단속하자 김혜정이 황급히 김수미 뒤로 숨는 모습을 보여줘 웃음을 자아낸다. 김영배와 같이 서울의 달에 선배 제비로 출연했던 김용건은 뒷모습만으로도 한 번에 김영배를 알아보며 반가움을 드러낸다. 가짜 형사 역할로 함께 출연했던 이계인에 대한 에피소드와 극중 갑자기 제비 생활을 청산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오징어를 팔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추억을 소환한다. 한편 농사 초보인 임호와 조하나는 봄을 맞아 텃밭에 땅을 고르다가 건너편 논에 있는 트랙터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둘의 부탁에 흔쾌히 도움을 준 주민에게 조하나가 새참을 준비하는 사이 소식을 들은 김수미가 조하나를 위해 즉석 소개팅을 준비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김수미는 하나 데려가는 남자는 행복해, 9월에 마당에서 혼례 준비해라, 예비 신랑 박서방 인사해라는 등 적극적으로 주선을 하기 시작해 폭소탄을 선사한다. 김용권도 내가 괜찮은지 한번 볼게라고 말한 후 즉석 상견례를 진행하며 김 회장 내 가족들 모두 조하나의 소개팅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줘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텃밭에서 피어난 조하나의 즉석 소개팅은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김혜정이 색소폰 연주를 다시 듣고 싶다고 앙코르 요청을 하자 김영배는 바로 색소폰 연주를 준비한다. 김수미는 김영배에게 탱고 연주를 부탁하고 연주가 시작되자 김용권은 서울의 달 시절 제비 역할에 몰입해 김수미와 블루스 타임을 가져 시선을 집중시킨다. 김용권이 왕년의 춤 실력으로 김수미를 리드하며 사모님 오늘 꼭 집에 들어가셔야 해요 라고 묻자 김수미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라고 응수해 폭소탄을 터뜨리고 이를 시작으로 찐친만이 할 수 있는 아찔한 79금 농담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무려 39살 연하 여자친구와의 만남과 임신 소식으로 전국민을 놀라게 했던 배우 김용건이 이번에는 허리 나이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26일 방송된 TVN STORY 회장님 내 사람들에는 배우 김용건, 김수미, 임하룡, 신현준이 함께 뼈 건강 체크에 나서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신현준은 액션 영화를 해서 허리가 좋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술하는 영화라고 말했다. 김용건 역시 나도 허리가 좋지 않다고 말했고 김수미는 나도 요리를 많이 해서 손목이 시리다고 뼈의 상태를 걱정했다. 그러나 잠시 후 의사를 만난 네 사람은 모두 깜짝 놀랄 진단을 들었다. 결과를 확인한 의사는 이럴 수가 없다고 깜짝 놀라며 뼈 나이 1등으로 김용건을 꼽았다. 의사는 허리가 20대라고 밝히며 고관절은 안 좋지만 전체적으로 1등이다. 이 정도 상태면 웬만한 데 넘어져도 안 부러진다고 칭찬했다. 실제로 올해 77세인 김용건은 뼈 나이로 28세를 진단받았다. 김수미의 뼈 나이는 48세, 이계인은 61세, 신현준은 55세로 나왔다. 의사는 이계인 선생님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 남자로 뼈 나이는 61살이라며 10살이나 젊게 나왔음을 강조했다. 손목이 시리다고 걱정했던 김수미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60대 초반, 50대 말 정도다. 지금처럼 사시면 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이계인이 나는 배운 게 복싱 하나다. 목을 많이 움직이는데 괜찮나라고 묻자 의사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평했다. 한편 1946년생인 김용권은 지난해 39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사이에서 76세 나이로 늦둥이 아들을 얻었다. 배우 김용권이 지난해 39살 연하 여성과의 사이에 얻은 아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됐다. 15일 더 팩트는 김용권이 자신의 여자친구 A씨가 지난해 11월 출산한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라는 결과를 받고 현재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팩트는 김용건 측근의 말을 빌려 김용건이 지난 7일 유전자 검사를 의뢰, 14일 친생자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는 특정 사유로 인해 친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형을 성염색체를 포함한 16개의 STR 유전자 자위를 비교 분석해 99% 이상일 경우 친자관계로 판정한다. 김용건은 1977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해 슬아의 배우 하정우와 차현우 등 이남을 둔 상태에서 1996년 이혼 후 혼자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김용건과 13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온 A씨의 임신 스캔들이 불거져 충격을 안겼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